성폭행 의혹에 대한 정 감독의 입장은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정 감독이 축구계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일행과 있는 정 감독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정 감독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뭐라고? 누군가 뒤따르던 카메라를 막아섭니다. 끝까지 카메라를 막는 남자들. 모임에 참석한 축구계 관계자들입니다. 정종성 감독에게 PD 수첩임을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니, 저거 좀 말려주시고요. 저렇게 피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내가 뭐 어디 시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거지. 지금 왜 MBC에서 이만큼 2월 때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벌써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 몇 사람한테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MBC로 공영방송이, 그거는 유령을 내세운 거고. 지금 뭐 기소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은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 세상에 성폭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도 여기 기자님도 지금 누구 사주받아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 감독.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 묘사가 굉장히 세부적이고요.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됩니다. 우선 자녀들의 이야기를 빌미로 밀폐된 공간에서 개인적인 면담을 유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할 경우에 자녀들의 앞길을 막겠다는 협박을 한다거나 회유를 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동기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성폭행의 상습성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도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술자리에서 정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데요. 저희가 술을 많이 먹고 넘겼었는데 부가 있으니까 쭉쭉 돌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안치 끌어당겼어요. 우선 끌어당겨서 앉혀서 무릎에 그때는 감독이 그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엄청 불쾌했고 그때는 더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게 딱 한 번 더 안아서 만지고. 술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가운데 그날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다 우연찮게 고모와 말했던 날이 다 제가 같이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왜 사람 무릎에 이렇게 딱 앉을 때 있잖아요. 넘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좀 고모가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 얘기를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방으로 오라고 이제 해서 학교의 숙소? 네, 감독도 숙소. 네. 이제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고 네, 뭐 손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 옷을 벗기려고 했고 네, 그런 상황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저도 어떤 힘이 나죠. 초인의 힘을 가지해서 부딪히고 나왔죠. 일주일 후 C씨는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반항을 안 하고 저항을 안 하고 나왔다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성폭행까지 당했겠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만 세 사람. 축구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도 이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요?